Alpha. FPV 드론 촬영을 하고 있는 이문형이라고 합니다. 스네리프트에 소니 FX3 카메라를 올려서 RX7 차량 드리프트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제가 보는 허각과 비슷하게 광각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본 마운트로 다 장착을 하고 있고요. 떨린 부분을 좀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펠러를 8개로 해서 추력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 뭐 바람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또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간 무게도 적당하고 진동도 없고 날씨도 좋고 렌즈를 12mm에서 24mm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실내용 큰 드론에 올려서도 이제 그 피아노 같은 것도 찍을 수 있는 거죠. 큰 걸로 FX3로 아 네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결과물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 거하고 똑같이 가버리니까 완전 신세계가 되는 거죠. RX7 드리프트 촬영을 위해 출발선에 대기합니다. 사용 장비는 FX3와 24mm 지마스터 렌즈입니다. 에스로그3 촬영을 통해 컬러 그레이딩으로 원하는 색감을 구현시켜줍니다. 이번 촬영은 스테빌라이저 기능 없이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빠른 피사체를 정확히 잡아주는 고속 하이브리드 AF는 다이내믹한 촬영에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줍니다. 되기 쉽게 고속 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FX3는 슬로우 모션을 적용해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모터라도 잘 잡네요. 역시 소니. FX3에 지마스터 렌즈를 써봤는데요. 선회도와 왜곡 모든 부분들이 만족스러운 만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한번 촬영을 하고 이제 가편집을 해보고 결과를 같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많이 쓰시는 데는 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새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괜찮고 재미난 직업이니까 많이들 오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마.